분명히 상단 부분을 만들기 위해 라운드 더 렉탱글 툴을 이쯤에 클릭한 후 각각 3, 4, 2를 입력하여 OK를 눌러줍니다. 가이드선 상단 중앙에 배치하여 맞춰주고 위쪽에 오브젝트 모양을 정리하도록 합니다. 부재에서는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이용하여 상단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른 후 오픈된 두 개의 고정점을 Ctrl J로 조인을 시켰습니다. 이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패스파인더를 활용할 경우 사각형으로 불필요한 상단의 오브젝트 부분이 가려지도록 그린 후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하셔도 됩니다. 가로 60에 세로 90mm인 타운을 그려 배치를 합니다. 정사파일과 같은 형태가 되게 하기 위해서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타운 하단의 고정점을 선택하여 딜리트하고 중간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여 반듯하게 아래로 이동하여 배치합니다. Ctrl J를 눌러 조인으로 오픈된 패스를 연결을 해줍니다. 지시된 그라디언트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테두리 색상은 없음을 하고 그라디언트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합니다. 앵글은 90도를 적용하고 왼쪽의 색상은 흰색, 오른쪽의 색상은 M10, Y90을 지정합니다. 이제 얼굴의 형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곡선형의 얼굴을 만들어 가도록 합니다. 펜툴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곡선을 제어하는 핸들 잘 적용해 주시고, 곡선에서 직선으로 갈때 이전에 앵커 포인트를 다시 한번 클릭하여 핸들의 한쪽을 없애고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촉촉한 형태가 되지 않더라도 일단 완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사용하여 점과 핸들의 끝, 방향선, 방향점을 각각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굴의 형태를 그리고 입술의 칼라 부분도 각각 펜슬로 그립니다. M100을 지정하고 얼굴은 명칼라는 흰색이고 테두리는 K100을 지정한 다음에 크롭은 1pp를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눈썹의 형태를, 속눈썹의 형태를, 같은 색들을 그림자 같이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완성된 얼굴의 모양은 Ctrl G로 그룹으로 묶어줍니다. 이제 거울 모양을 만들 텐데요. 테두리가 그림처럼 굵직한 형태로 만들어줄 겁니다. 엘리프트를 선택하고, 도큐멘트 클릭하여 위스는 23, 하이트는 32를 입력하여 타원 형태를 그립니다. 명칼라는 흰색을 지정하고 테두리는 CMYK 각각 50, 70, 80, 90을 지정한 후에 크롭의 두께는 10pp를 적용합니다. 크기가 적용된 크롭을 면으로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브젝트의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하여 테두리 두께만큼 면으로 확장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거울 형태 안에 얼굴을 넣을 건데요.
그룹으로 지정된 얼굴 형태를 컨트롤 X를 눌러 잘라내기를 하고, 테두리가 면으로 확장된 거울에 더블 클릭하여 정리 모드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하여 두 번의 과정을 거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 컨트롤 V를 누르고, 잘라내기한 얼굴의 형태를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선택적으로 Alt를 누르고 왼쪽으로 드래그하여 얼굴의 형태를 하나 더 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 Direct Selection Tool을 사용해서 오른쪽의 얼굴 인쇄하기 거울 테두리 부분에 가려지도록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쉬프트를 눌러서 필요한 조정점들을 선택하고 아까 드래그하여 테두리에 가려지는 위치만큼 지정을 합니다. 물론 컨트롤 Y를 눌러 윤곽선 보기를 하면 좀더 정확한 작업이 가능하겠죠? 면의 색상은 M10, Y40을 지정하고 테두리 색은 M40, Y3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ESC를 눌러 정상 모드로 화면을 전환합니다. 이제 거울 테두리 부분에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원들을 균일하게 배치할 건데요. 원의 크기는 2.5, 하이트도 2.5인 정원을 그립니다. 여기에 그라디언트의 타입을 레디알로 지정을 하고 왼쪽 색상은 흰색, 오른쪽 색상은 더블 클릭하여 Y 100을 적용합니다. 선택적으로 Alt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복제를 한 후에 두 개의 원을 선택합니다.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메이크로 중간 단계의 원을 채우겠습니다. 블렌드 툴을 더블 클릭하여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변환을 한 후에 12단계의 오브젝트를 중간에 채워넣겠습니다. 블렌드된 정원들이 거울의 타원형 테두리에 빈둥빈들되게 배치를 할 겁니다. 다시 엘립스를 선택하고 23에 32 거울의 크기랑 동일한 타원을 그려줍니다. 셀렉션 툴로 블렌드된 오브젝트와 원을 선택하고 블렌드는 워낙에 직선의 거리 형태로 적용이 되는데요. 다양한 형태로 블렌드를 적용하려면 이렇게 오브젝트를 그려 같이 선택을 해줍니다. 오브젝트 내에 블렌드에 리플레이스 스타일을 클릭하여 직선 형태로 적용된 블렌드가 같이 선택된 타원 형태 안에서 적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균등하게 분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구 상자에서 시저스 아이프를 선택하고 타원형 패스에 클릭하여 패스를 잘라줍니다. 오픈 패스가 됐다는 얘기인데요. 이러면 블렌드된 동그라미 형태가 균등하게 배분이 되겠죠? 오브젝트의 블렌드의 익스텐드로 확장을 해준 후에 거울 테두리 부분에 배치를 합니다.
그냥 상단 중앙에 배치를 해주고. 이제 테이블과 의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글씨를 선택하고, 붉은 컬러를, 그냥 컬러로 지정한 후에, 화면을 클릭하여, 30에 2.5 밀리미터를 입력하여 직사각형을 그려 중앙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분명은 컨트롤 숫자 1을 눌러 락을 걸어놓고 직사각형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하고 스크롤을 이용하여 안쪽으로 드래그한 후 모양을 바꿔줍니다. 테이블 왼쪽에 같은 것들을 클릭한 후에 높이 2를 입력하고 height는 25를 입력하여 테이블의 다리 형태를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테이블 하단에 두 개의 고정점을 그려서 선택한 후에 케이스를 사용하여 그려줍니다. 면을 클릭하여 테이블의 다리를 선택하고 좌우 대칭이 되게끔 상단 테이블의 센터에 렉탱글 툴로 클릭을 하고 드래그하여 뒤집듯이 할때 Alt랑 Shift를 눌러주시면 좌우 대칭형의 다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굳이 Alt 누르고 좌우 상자를 띄우지 않아도 이 방법을 쓰시는 게더 편리하겠습니다. 이제 의자를 만들 텐데요. Ellipse 툴로 도큐멘트 클릭한 후 높이는 6파에 height는 10mm를 입력하고 면 색상은 위에서 주장한 동일한 색상으로 스타일을 배치합니다. 중앙에 배치한 후에 의자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색상의 파운 형태를 그림과 같이 배치하겠습니다. 두 개의 파운을 선택을 하고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로 이쪽 파운이 덮고 있는 형태를 빼냅니다. 그런 다음 이펙트의 일러스트레이터 이펙트의 하이라이트 라운드 커머에서 3.5를 입력하여 모서리를 둥글게 만든 후에 오브젝트의 Extend Appearance로 확장을 해줍니다. 이제 의자의 다리 부분을 만들 텐데요. 사각형과 있는 사각형을 이용하여 모양에 맞게 실수를 그리고 그다음에 엘리프트를 사용하여 동일한 색상으로 받침을 만들어 준후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사각형을 그리고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이때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 키보드의 방향키를 이용하여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둥그렇게는 이쪽 방향키, 강제적으로 둥근 정도를 더 약하게 할 때는 아래쪽 방향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런 드래그하는 동안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도 문제를 누르고 합치기 전에 글자 모양 전체를 선택하고 알라인에 바로 가운데 점료를 클릭한 후에 테스트하는 거에 이마우스를 클릭하여 글자의 모양으로 합쳐줍니다. 하단에 글자가 배치할 위치에 동그라미 사각형을 그리도록 합니다. 레벨의 동그라미 정도는 상하 방향키를 이용하여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대시된 C20, M40, Y40, K50을 양쪽 달로 조정을 한 후에 지면 상단은 사각형으로 겹쳐지도록 그린 후에 두 개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로 뜨집니다. 그런 다음 파이프를 이용하여 하단 중앙에 하이라이트 메이크업이라고 입력을 합니다. 속성은 find new 로만, 스타일은 regular에 10% 를 적용하고, 컬러는 0컬러 M20, Y100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완료가 되면 가이드를 가린 후에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최종적인 저장을 통해 전송을 하면